이어서 이제 여덟 번째 발표가 있겠는데요. 고품질 묘목, 우리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첨단 양묘 기술 개발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한승현님을 무대로 모십니다. 역시 따뜻하게 여러분 격려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기술경영연구소의 한승현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1차 산업인 양묘 현장에 첨단 스마트 기술을 더하다입니다. 여러분은 양묘 현장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스마트팜을 접하셨다면 오른쪽 모습이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양묘 현장에서는 대부분이 왼쪽의 모습인 노지와 구식 온실에서 묘목이 생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농산촌 지역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건비 상승과 관련된 사회적인 문제와 기후 위기와 같은 환경적인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지금 어떤 양묘 시스템을 추구해야 될까요? 바로 첨단 스마트 양묘입니다. 저인력 투입 대비 고품질 묘목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 양묘 시스템을 도입하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현장에 시설을 도입할 수 있는 첨단 스마트 양묘의 기준을 마련해야 되며 소프트웨어 부분인 환경 제어 시스템이 기반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또한 인력이 최소화될 수 있는 공정의 무인화 그리고 자동화의 기술과 그 다음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저감 기술, 묘목의 생산성 증진 기술을 개발해야 됩니다. 저는 본 발표에서 이 2B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갭의 위에 네 가지 항목에 관련된 연구 성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산림용 스마트 양묘장 표준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스마트 양묘는 기술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1세대는 온실 환경을 원격으로 수동 제어하는 수준, 2세대는 온실 복합 환경을 자동 제어하는 수준, 3세대는 묘목의 영양 상태를 진단 처방까지 가능한 수준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수준을 간편형, 지능형, 첨단형으로 구분하고 규모에 따라서 소, 중, 대로 다음과 같이 총 8가지 유형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유 양묘장을 중심으로 지금 1세대 양묘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첨단형을 제외한 현재 설치 가능한 6가지 유형에 대해서 구성 요소, 설계도, 설계 내역서, 배치도, 마지막으로 구축 비용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현재 현장에서 스마트 양묘장을 구축하는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산림용 스마트 양묘장의 필수 기반 시설은 환경 제어 온실, 야외 생육 시설, 작업장, 저온 저장고로 구분되며 각각의 구성 요소들은 이 묘목의 생산 수종과 생산량, 그 다음에 양묘장이 위치하고 있는 입지 환경들에 따라서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래 우형별 구축 비용을 보았을 때 소규모 간편형은 약 24억 원이 소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 이 소규모 간편형으로 지어진 국유 양묘장 사례들을 비용 편익을 분석한 결과 5년이면은 노지 양묘의 경제성을 추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양묘는 이러한 단순히 경제성뿐만 아니라 미래 노동력 관점으로 보았을 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첨단 스마트 양묘장의 주요 기능으로 온실 환경 자동 제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산림용 묘목 생산에 적합한 클라우드 기반의 자동 제어 온실 관제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시간대별로 온도, 습도, 일사량, 즉 복합 환경을 원하는 수치를 기입하여 이 원하는 환경이 조성이 될 때까지 창 개폐, 냉난방 시스템의 온오프 등의 시설이 제어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수집되는 빅데이터는 2세대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의 기반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묘목 생산 공정의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국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그중 묘목을 수확하고 검사 포장하는 단계에서 자동화 및 반자동화 시스템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처리량을 다른 사례와 비교 분석했을 때 인력 위주의 국내 양묘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생산량과 비교했을 때 반자동 시스템은 7배,
자동화 시스템은 약 17배의 생산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에너지 전략형 기술입니다. 양면 현장에서는 인력과 운영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가장 고민인 부분이 바로 이 관수와 냉방 시설입니다. 먼저 관수입니다. 관수는 저면 관수 시스템을 도입하여 물을 받아두고 용기가 상하 이동하는 형태와 용기는 가만히 있지만 일정 기간 동안 물이 채워져 관수가 되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묘목 생육에는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각각 기존 스프링쿨러 대비 단 20%의 양만으로 또는 단 33%의 양만으로도 관수가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더 나아가 뿌리 생장점 냉방 집중형 저면 관수 용기 받침대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우측에 있는 설계도를 보시면은 이 받침대는 저면 관수 저면 관수의 관수 효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용기 사이의 에어홀을 이용하여 냉방 효과와 공기 당근 효과를 주어 묘목의 품질까지도 향상시킬 수 있는 용기 받침대입니다. 이 받침대는 현재 특허 출원이 완료되었고 향후 묘목을 대상으로 효과를 입증하여 양면 현장에 바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냉방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기화식 냉방기, 전기 냉방기, 순행식 펜코일 유닛 냉방기를 적용하여 각각의 효과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한여름에 기온이 35도일 때 냉방 시스템이 없는 온실은 40도까지 올라가는 형태를 보였는데 각각의 냉방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약 6에서 8도의 냉방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묘목의 생육 특성에 문제가 없는 기준을 보았을 때 순행식 펜코일 유닛 냉방기가 설치 비용도 저렴하고 묘목 생장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현재 보급형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저희는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주요 연구 결과들은 앞서 설명해드린 크게 네 가지로 봐주실 수 있습니다. 네, 하드웨어적인 부분인 시설에 관련된 양묘장 표준안을 제시하였고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클라우드 기반 온실 관제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묘목의 생력화를 추진하고 공정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이 자동화 시스템 모델과 에너지 효율화와 생산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관수 및 냉방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산림 조성 분야에서 1세대 첨단 스마트 양묘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고 이 관수와 냉방 시스템 같은 부분들은 현재 보급되어 바로 임업인들에게 효율적으로 묘목을 생산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산림청에서는 연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으로 국유 민유 양묘장을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 사업에 저희가 제시한 기준과 기술들이 바로 밑바탕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발표를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이었던 점이 이제 연구 제목과 연구 성과는 스마트한데 발표 자료가 그렇지 못한 점이 가장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좋은 기회를 기반으로 저희 연구진이 쌓아온 노력과 성과를 알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첨단 양묘 기술 개발과 관련한 주요 결과물과 또 성과까지 한승현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내적으로 아주 실적이 꽉 차 있는 발표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